우리의 부르심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나의 성품, 나의 은사, 나의 재능,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 사람의 부르심의 척도입니다.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죠.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다혈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 이 다혈질의 성향의 사람들은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돌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그 다혈질의 사람을 딱 사로잡으시면 방향 없이 마구 날뛰던 야생마와 같은 인생이 잘 조련된 전속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명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심한 성격의 디모데 같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혈질의 사람들은 자기 성질 다 부리고 짜증내고 여기저기 부딪히면 자기는 상관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이 소심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기가 막 소심해져갖고 자기 혼자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데 성령께서 이런 소심한 디모데를 사로잡으시면 인간적인 예민함이 영적인 민감함이 됩니다. 세 번째는 착한 마음의 소유자 바나바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 마음씨 너무 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이 많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다 보면 쉽게 생각해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의 착한 마음 가운데 영적 권위와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꼼꼼하고 철저한 인간 누가. 이런 사람들 너무 기계적인 것 같고 차갑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나 누가가 자기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때 철저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아주 철저하게 고증을 해서 순서에 따라서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자신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디모데 같은 내향적인 성격이고 소심하고 예민한 성격입니다. 저에게 베드로의 기름 부으심을 주십시오. 백날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자국을 긍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나 자신을 아예 하나님이 주신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토대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위에 뭔가를 쌓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